안녕하세요.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프랑수아 부세의 작품으로 루이 15세의 애인 퐁파두르 부인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5세는 퐁파두르 부인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애인을 둔 것으로 유명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루이 15세가 수많은 여인들과 가까이 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놀랍게도 한때 그는 자신의 아내와 좋은 금슬을 자랑했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루이 15세의 아내이자 프랑스 왕비인 마리레 슈친스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왕비 마리레 슈친스카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리레 슈친스카는 가난한 폴란드 왕실에서 태어난 공주였답니다. 가난한 공주가 최고의 부를 자랑하던 프랑스 왕가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었냐고요? 거기에는 부르봉 왕가의 대가 끊기고 오를레안 가문이 차기 왕으로 즉위할 가능성 덕분이었어요. 자세히 말하자면 루이 14세 사후 섭정을 맡게 된 필립 오를레안 공이 아직 어렸던 루이 15세를 대신해 권력을 휘둘렀지요. 루이 15세는 오를레안 공이 죽은 후에나 친정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어렸고 하루빨리 후계자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왕에게는 친정을 하기 전부터 혼담 이야기가 오갔던 스페인의 마리아나 빅토리아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는 후계를 생산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다른 공주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폴란드 공주 마리레 슈친스카였죠. 그녀는 루이 15세보다 7살 연상이었고 그와의 결혼 당시 21세로 바로 후계자를 낳아도 무리가 없는 아이였지요. 여기에는 오르레안 공이 죽고 실권자가 된 부르본 공의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공주였던 마리를 프랑스 왕비로 선택해준 부르본 공에게 마리가 순응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왕비가 된 마리. 하지만 그녀는 녹록치 않은 궁정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궁중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녀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마리 레슈친스카는 프랑스 왕실의 예법을 무척이나 엄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1725년 결혼식을 올린 국왕 부처는 결혼 후 무려 10명의 자식을 볼 만큼 금슬이 매우 좋았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1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로만을 바라보던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소원해졌습니다. 루이 15세는 조용하고 헌신적인 성격이었던 마리레 슈친스카에게 점차 실증을 느낀 것이었지요. 프랑스 왕비 마리 역시 반복된 임신과 출산에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왕에게는 애인이 하나 둘씩 생겼습니다. 10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어요. 왕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누는 형식적인 대화를 제외하고는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요. 왕실의 행사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왕비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매일 시녀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했고 친한 친구들 몇을 불러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인 루이 15세와의 관계는 완전히 공적인 관계가 되었지만 마리레 슈친스카는 자신의 아이들과의 유대가 매우 깊었답니다. 특히 유일한 후계자였던 루이 페르디난과의 유대관계는 특별히 긴밀했지요. 루이 페르디난의 아내 마리아 요제파는 마리레 슈친스카와 무척이나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고부관계는 나쁘지 않았답니다. 여담으로 그녀는
루이 15세의 정부들과도 특별히 척을 지지 않고 잘 지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하지 않고 음모에도 휘둘리지 않았으며 평화로운 삶을 산 마리 레슈친스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었습니다.